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올해는 대체적으로 이 개띠들이 무해무덕하다. 뭐 큰 손실도 없고 또 아주 편안한 한 해가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. 막 이렇게 나대고 뭐하고 이런 분들이 별반 없고, 올해 이 운 자체도 이 쥐띠해하고 뭐 부딪히고 이러는 것이 없으니까 뭐 괜찮아요. 사업하시는 분들도 괜찮고, 장사,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, 이 직장인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옮기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안 좋은 일로 직장에서 말 그대로 잘린다든가, 또 아니면 친구 꼬임에 빠져서 이직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직장 자리가 잘 되질 않는다든가, 이런 조금 수가 나와요. 그래서 이 직장에 계신 분들, 특히 젊은 분들은 친구 꼬임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. 개띠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우리가, 옛날 분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,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개로 많이 환생을 한대요. 그래서 어떤 사찰이 됐던 저희 무속인들도 이 개를 참 좋아하는데, 이 개띠들이 아주 친근감 있게 하려면 참 잘해. 근데 무뚝뚝하고 투가리 깨지는 소리 하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많아. 그런 걸 올해는 조심을 하시되는 거예요. 예? 내가 뭐 괜히 뭐 저기 막 개를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. 예. 친근감은 갖되 어떤 벽은 살짝 치세요. 예. 그렇지만 추가리 깨지는 소리, 퉁명스러운 소리, 남한테 위해준다고 뭐 지적질, 이런 거 하지 마셔. 올해는 거기에서 의의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막 그래.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안 해 막 이런 것도 있고, 예,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말만 좀 조심하셔라. 경술생이신 분들은, 올해 이분들은 귀인도 들어오지만 이분들 역시도 승진운이 있어요.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 파트너가 생긴다. 새 거래처겠죠. 비즈니스를 새로 열리는 그런 운세도 들어와 있어요. 운기 자체가 이 경술생 분들은 참 좋아요. 이분들은 그 대신에 가정을 좀 돌봤으면 좋겠어. 만화님이 많이 외로우신가 봐. 이 만화님을 좀 많이 다독거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거는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. 예. 그러니 이 외롭다 자꾸 혼자. 그러다 보니까 이 경술생에 계신 이 안식구들은 혼자서 우울증에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. 그러니까 남자분들 특히나 가정을 좀 돌아보세요. 사업에만 열중하고 직장에서만 열중하지 마시고, 가정에 내 안식구를 좀 챙기세요. 그러다 보면 아주 가정이 편안해집니다. 이 무술생들, 이분들은 생각지도 않은 횡재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횡재수를 잘 갖고 가셔야 돼. 그거 갖고 어디 가서 나 횡재했다고 뭐 돈 펑펑 쓰고 이랬다간 그 금전 다 날라가요. 아니면 조그만 건물을 사시든지, 예? 그러셔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간다고 해서 아주 기분 좋아 루루랄라 가서 이랬다가는 아이고 폐가 망신해요. 안 돼요. 무술생분들 아주 명심하세요. 이 무술생분들이 참 차분한 분들이 많아요. 성격 자체가. 개띠분들 올해는 아주 그냥 내가 갖고 있던 마음 먹고 갖고 있던 생각 아주 생각대로 한번 해보세요. 이 개띠분들 올해는 아주 그전 이 내 거를 하나는 이렇게 꼭 쥐고 연말쯤에 가서는 아이고 좋다 박수치고 내가 나를 칭찬을 하고 내 궁뎅이 내가 두들겨주고 이러는 해가 되실 거예요. 예, 좋겠습니다. 개띠분들.